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에 높은 법좌에 올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좌 아래에는 스님, 비구니, 도교인, 속인 등 1만여 명이 있었다. 소주 자사 위고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육아의 선비 몇몇 사람들이 대사에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주기를 함께 청하였고, 자사는 이윽고 문인 법회로 하여금 설법 내용을 모아 기록하게 하였으며, 후대 널리 행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전숙해 한지라. 의지하여 믿는 바가 있어서 이에 받들어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였다.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을 묵묵하신 다음 이윽고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으라. 해능의 아버지의 본관은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 나무를 팔았었다. 어느 날한 손님이 뗄 나무를 샀다. 해능을 데리고 관숙사에 이르러 손님은 나무를 가져갔고, 해능은 값을 받고서 문을 나서려 하는데 문득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치고 이내 손님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읽습니까? 하였다.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현 동빙무산에서 5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이 천여 명이 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5조 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다만 금강경 한 권만을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에 어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의 빙무산으로 가서 5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다. 홍인 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새삼스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의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짐짓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 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5조 대사께서는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단 말이냐 하셨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얼굴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오조 스님은 함께 더 이야기하시고 싶었으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해능을 내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가 이끄는 대로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짓 방아를 찧었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안 하니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반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사성이 미혹하면 보게 무니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일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라.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모름지기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화공노진이 홍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의 복도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해서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본 뒤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상좌인 산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내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깊음을 어찌 아시겠는가?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조 스님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하면 옳지만 조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도리어 범인의 마음으로 성인의 주의를 빼앗음과 같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우며 어려운 일이로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마음의 개송을 지어서 써놓고 법을 구해야겠다. 만약 오조 스님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 업장이 두터워서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신수상좌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개송을 지어 써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개송은 이르기를,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다 써놓고 방에 돌아와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스님께서 아침에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냥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변상을 그리지 않으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계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이윽고 홍인 대사께서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개송을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 오조스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라. 외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문인들이 다들 외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오조 스님이 불러서 물으시되, 내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 상자가 말하기를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만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써 보아주시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 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로 와 보여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하리라 하셨다. 신수상자는 돌아가 며칠을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는 못하였다. 한 동자가 방앗간 평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고 있었다. 해능은 한번 듣고 이 개송이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하였다.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모르는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 지어와서 보이라 하시고 큰 뜻을 깨쳤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좌가 문득 남쪽 복도벽에 모양 없는 계송 한 수를 써놓았더니, 오조스님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계하시고 이 계송을 깨치니는 곧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계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찧기를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질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계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 또한 바라건대 이 계송을 외워서 내 생의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네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계송을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어느 사람의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곧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은 또한 한 계송을 지어 다시 글을 쓸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이었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아야만 곧 큰 뜻을 깨닫느니라. 해능은 계송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또 계송에서 말하였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계송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스님이 문득 해능의 계송을 보시고 곧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시어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느니라.